부산 영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실제 유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무엇이 원인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영도에는 인근 북항 재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추가 건설도 2300세대가 넘습니다. 부산 영도는 한때 22만 명이 넘게 살 만큼 북적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영도 따리 등 모두 4개의 대교가 연계됐고 아파트 건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구는 11만 명도 남지 않아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건설 역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영도 안에서 이주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도의 전입인구 절반가량은 영도 안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중구나 강서구, 기장군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영도구에는 그 노인 인구가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섬 지역 특성상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청년 인구가 적어 출생률이 낮은 점도 한몫했습니다. 수리조선업 규모 감소로 지역 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인구 감소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영도구는 지난해 하반기 부산 9군 가운데 고용률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좋아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환경, 청년 유입 대책 마련 등 전환이 시급합니다. 빠져 안 나가게 보듬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정규 요건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개념을 좀 들여가지고 젊은 인구가 조금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도록. 한편 자연과 커피를 주제로 한 관광도시와 지역 내 해양특구를 미래 비전으로 내세운 영도구는 변화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